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려아연이 LG화학과 IRA 충족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576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맞교환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특히 전지 소재 분야 IRA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안을 충족하는 메탈을 공동으로 발굴하는 등 북미에서의 양극재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이 한화 역시도 고려아연과 손을 잡게 됐는데요. 이 고려아연은 현재 호주 암모니아 수입에 따라 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데 하나도 이 해당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양사가 함께 해상 풍력발전소 개발 사업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려아연과 손을 잡고 배터리와 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LG화학과 한화의 움직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OCI가 회사의 주력 사업인 화학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존속 법인인 지주회사 OCI 홀딩스와 신설 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OCI 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인적 분할 후에 신설되는 자회사인 이 OCI는 기존 사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화학 부문의 독립 경영을 통해서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이제 나설 방침입니다. 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 합병 등 국내외 신규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또 신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OCI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질병관리청이 어제 코로나19 단가 백신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이 자사의 스카이코비넌 생산을 잠정 중단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원액 생산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추가 공급 요청이 있으면 완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원액은 냉동으로 보관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보관을 할 수 있다면서 원액을 생산하고 있다가 공급 계획에 맞춰서 완제를 생산하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을 독감 백신으로 생산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어제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주가 영향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또 흐름은 어떨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주말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대폭 할인하는 쓱세일로 흥행의 대박을 이루면서 다시 한번 그 흥행 열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그 창립 기념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신선식품이나 가공 및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하게 할인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번 이마트의 행사 역시 쓱세일처럼 흥행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당사 이 매출도 크게 뛰게 되면서 행사 기간 동안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이나 더 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그 흥행 열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기로 하면서 이마트는 실적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올 상반기에 줄었던 영업이익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이렇게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